넣고 파를 넣었는데 파는 타더라고.
빠다무라. 아.
약 먹는 것까지 찍어야 되는 거.
이번에가 좀 세게지요? 어제가 두 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래 따뜻해갖고 어쩌나?
예, 말씀하세요. 예. 몇 인분이요? 쌀떡 1인분 포장이신가요? 예. 어묵 1인분. 어묵 안 매운 거죠? 네? 안 매운 어묵이신가요? 네네. 어묵 1인분이요. 튀김 뒷마리 3개랑 고구마 오징어 새우 하나씩. 뒷마리 3개, 고구마 오징어 새우. 거기서 새우 없어요. 새우가 없네요, 참. 뒷마리 3개. 오징어 고구마. 아, 튀김 몇 개예요? 떡 1인분, 어묵 1인분 포장 있어요. 아빠 뭐 먹고 싶어? 네 개예요? 네. 6,700원에 2,000원 하니까 8,700원. 이거 현금이네. 네. 됐어. 이제 갔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Thank you.
정성이 또 들어가니까.
감사합니다.
들었다가 아산 3kg 같은 거 넣어서 살짝 없습니다. 예, 그럼 거기 계세요. 하나 두 개요. 예. 예. 예, 그리 앉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포장하신다 먼저 네. 오셨잖아요. 말씀하세요. 떡볶이 2인분이랑요. 예. 그거 튀김 몇 개까지 포장돼요? 3개 드릴게요. 3개? 예, 예. 네, 그럼 저거 3개. 예. 2인분에다 3개요.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하나, 두 개. 떡볶이 하나. 드실 수 있으세요? 1분이나 하겠습니다. 양이 많이 돼요. 드릴게요, 3개.
안 되는데? 손님이 계속 기다리고 저게 쌀 떡볶이 하나 튀김 두 개 6,400원이요? 3,600원 주세요. 세 명 자리 있어요? 잠깐만요. 저희 떡볶이 하나 튀김 두 개요. 예. 예. 6,400원이요? 튀김 둘. 예. 아니 난 저 튀김 포장을 하는 거지. 아, 해보고. 이게 맛있다. 이거 아직 덜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로 드릴게요. 집에서 끓여 드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전